우리 지금 베르툼에 가는 거야. 베트룸? 베트룸. 베르툼. 베르툼에 가는 거야. 우리 지금. 사전 답사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내해 주세요. 연초 출근이니까. 여기고요. 어때요? 말인 못. 너한테 잘 어울린다. 나한테 잘 어울려? 이거 해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저 바라볼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나오기 때문에. 야, 콧물이 나온다. 콧물이 나오는데. 이 제품 지리산점에 판매될 거예요. 되게 푹 깊게 들어가는 제품인데 착용해 보면 깊게 쓰면 이렇게까지 써져요. 갈크러쉬 느낌. 대박 날 것 같죠? 지리산점이랑 하면. 네. 왜 이거 쳐놨어? 다른 직원분들이 바빠가지고 제가 따라왔습니다. 제가 오른팔을 하려고요. 원래 왼팔을 해야 되나? 오늘 올라가면 되겠지.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웅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남경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대표님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네, 약간 부담스럽게 나왔어요. 실물이 더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해드릴까요? 네, 네. 저희 회사는 2015년 3월 10일 날 네. 설립된 회사고요. 그리스어로 이제 삼지창이라는 뜻의 베르툼이라는 브랜드 명으로 설립이 됐어요. 그다음에 모자 라인을 또 저희가 따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패션 브랜드로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같이 좀 콜라보 하신다고 네. 하셔서 네. 진짜 기대가 되게 큽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출시하는 거? 아, 네. 오늘 네. 출시가 됐는데 오늘 품절이 됐어요. 솔드아웃. 네, 솔드아웃. 감사합니다. 그 아까 봤는데 SNS에서 네. 아, 정말요? 네네, 곤약 젤리. 네. 저희도 뭐 그렇게 만들어야겠네요. 솔드아웃 되게끔. 솔드아웃 될 거예요. 네네. 설리효과라고 혹시 아시나요? 설리효과? 네. 아, 익히 들었습니다. 네, 익히 들었어요. 사실 맛이 되게 많아요. 이제 진리상점 저랑 같이 하는 콜라보는 이제 특별 에디션은 이제 성류예요. 아,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살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요. 이만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한테 좋죠. 네.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저희 직원들도 강제적으로 네, 오는. 네. 감사합니다. 강제적인 거 좋죠. 네. 올려줄 거예요. 네. 나눠주면? 대표님이 사셔서 직원들한테 증정을 해주시면. 꼭 사주세요. 제가 인증샷 박스 이렇게 쌓아놓고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인증샷, 네. 일단 50박스 사겠습니다. 오! 50박스. 네. 50박스 사고. 그리고 직원들 돈 걷어. 월급 플러스 곤약젤리. 곤약젤리. 살도 절로 빠지고. 월수금은 점심은 곤약젤리. 오피스에서. 딴 거 안 주고. 점심시간이야. 건강하고. 네. 딱. 그거 팀장님도 한번 몇 박스 살 건지 물어봐 주세요. 말 나온 거. 팬이라면서요? 예전에 행사 때도 한번 뵈가지고. 아, 정말요? 그 사진 찍고 싶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 키도 작으면서 막 앞으로 가게 돼서 잡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근데 이제 몇 개월 만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뵈니까 네. 되게 신기하다고. 아, 새로운. 아. 네.
팬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 인연인가 봐요. 아, 예. 인연이라도. 저는 수무박사 있습니다. 저는 수무박사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박스 사드릴게요. 120박스 끝! 120박스. 왜냐면 아, 팀장이 20박스 산다는데 또 그러니까 100박스 사줘야지. 울캡이 저희가 시그니처긴 한데 겨울이어서 이제 설리씨랑 뭘 할까 고민하다가 비니가 또 요번 겨울에 약간 핫 아이템인 것 같아서 오시기 전에 한번 제안 드릴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저희 박선희 디자이너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뒤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좀 대표적인 모델들로 해서 겨울에 포커스를 맞추는 아이템들을 네. 위주로 좀 해가지고 이게 코튼 소재로 나왔던 거는 지금 코튼 예쁘지? 저희 시그니처 심볼 라인이에요. 그래도 저희에서도 제일 밀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라인을 해봤고요. 되게 맨 뒷장에 보시면 진리 제안 아이템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FW 하려고 네. 좀 기획을 하고 있는 아이템들이에요. 네. 여기서는 근데 추가를 하고 싶은 컬러가 있으시면 같이 또 셀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예 디자인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여기서 골라주시면은 예, 이 소재도 다르고 실제로 저희가 다 제작할 수 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컬러에 어떤 디자인에 어떤 쉐입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쁘다. 이렇게 그려서 이 색상은 약간 더 핑크 그게 있으니까 복숭아? 사실은 코드리가 좀 대세인 것 같아서 아 블랙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네네. 여자들이 이거 되게 많이 써. 되게 사업 기질이 있으시네요. 이제 돈 되는 걸 아시는 그건 약간 조금 알아요. 네. 잘 뽑으시네 대리님을. 네. 지금 룩에도 되게 걸크러쉬하니 멋있네요. 네. 이렇게. 오 예쁘다. 네. 오 예쁘다. 진짜 안 어울리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대충 네. 디자인 해갖고 네. 뭐 다 어울리는데 네. 그냥 대충 네. 하고 좀 네. 빨리 제작을 들어갈까 봐요 네. 그러면. 그다음 이제 아예 무지로 가져와서 거기에 삼지창도 넣고 뭐 정말로 그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낙서 같은 거 검증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 눈 감으면 보이는 걸 그린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이거 이렇게 딱 프레임을 잘 하셨지? 이런 것들을 그리기도 했었고요. 두근이란 단어는 내가 테트리스 망했을 때 모습이랑 비슷하다 해서 두근이라고 그리기도 했었고 로고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정식 로고입니다. 아, 이렇게 여기 붙어라 네, 같은 네, 맞아요. 이거 좋다. 좋아요. 이게 아, 이거 좋네요. 여기 제가 점이 왼쪽 점이 있어 가지고 이건 무조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케이. 어디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왼쪽이 좋죠. 왼쪽. 왼쪽. 왼쪽이 예쁘니까. 왼쪽 점이니까. 아, 왼쪽. 왼쪽에다가 이게 베르툼이 들어가고 옆으로 붙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하나만 이게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보이 글자가 시선에서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시선이 분산된다 이거죠. 화이트 코드루이 같은 거에 블랙으로 네. 저 라인 네. 따서 네. 점을 좀 포인트로 더 네. 이렇게 네. 하면은 팬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그쵸. 딱 점이 있으면 그쵸. 이건데 무조건.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아니면 설리 씨가 딱 앞에서 점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면 되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요? 계속 찍어주면 되잖아 이거 계속 네 이렇게 괜찮잖아요? 열 개만 최초 점 사인에? 네 점 사인 아니면 점 자수로 사인에. 자수로 하나만 하면 되잖아 컬러 어떤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버건디 할 땐 여기 아, 두 개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이트도 저게 선이 살아 봐봐 여기 살잖아 이거 예쁜 것 같아, 색깔. 아우, 근데... 예쁘다. 빨간 게 되게 잘 어울리네. 그러네요. 약간 겨울 컬러기도 하고 네. 따뜻한 느낌이 좀 들어요.
다 정했어요. 네. 어, 한번 볼까요? 이거 우리 했던 거지 예전에. 이거 저희 거래요. 저희 뭐 저 뒤에 있는 여기 직원 중에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다 알려준다. 번호를 네 개 중에 세 개를 맞췄어요. 너무 잘 하고 있는데. 내 눈이 너무 좋나 봐. 천하야 내 눈 인정해줘. 칭찬 칭찬 칭찬. 그러면 이걸로 진행할게요. 이번에 지금 지치신 거 아니죠? 조금. 어, 리르베? 분산됐어, 지금. 리르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상점 대표 최진리라고 합니다. 아, 네. 소매트 홍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구나무 서는 건 진짜 처음이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촬영하는 곳. 네, 저희가 진짜? 요즘 스타일의 약간 사진관이어서 네. 사진 찍는 데 셀프를 자기가 직접 촬영을 할 수 네. 있고 필름 카메라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회용 카메라를 좀 재해석해서 저희가 판매하고 현상하고 하는 곳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좀 작업을 설리 씨랑 하고 싶은 거는 워낙 그림을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 그림을 이용해서 쭉 에디션으로 한정판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좋아요. 저희가 일단 인스타에 올리신 거 가지고 제가 네. 샘플 한번 만들어 본 게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중에 좀 아 디자인 두 가지로 한번 해봐가지고 입힌 거예요. 컬러도 먼저 선정을 하시고 네. 여기에 들어갈 그림도 원하시는 걸 말씀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뒤에는 그런 거 쓰시고 싶으신 것들 쓰면 되고 막 심플하게 해야 돼가지고 대충 했다고 욕먹는 거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너무 막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그래도 의미가 네.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너 완전 에곤실레인데? 에곤실레 따라갔어 이거는 어 누가 그린 거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릴 때요 대박이다 이거? 그냥 그림밀기인데 아 에그린 되게 좋네 이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땡큐 카메라? 네 어. 로보트? 로보트 어. 이거 고화질로 스캔 떠야겠다 그러게 할 거면 이것도 좋다 토끼 귀엽다 토끼 이거? 고기 요면만 스캔 떠가지고 잘라서 루키 떠가지고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좀 나도 그릴 것 같아 그래요? 아니 근데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이게 되게 좋은데?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이거 두 개 해도 좋아요 완전 좋다 이거 어. 그래요? 잘 그렸다 이거 두 개로 그냥 확장 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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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네, 결국 가장 많이 팔린 건 다 파스텔 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핑크, 민트, 보라색 아. 일단 저는 살구 색깔 좋아하는데 베이지 약간 이런 아 네 아 예쁘다 이거랑 이거 사이 정도 아까 좋아하시는 색 핑크 막 이렇게 쨍한 보라도 예쁘다 이렇게 쨍하게 나와요? 네 쨍하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쨍하게 이렇게? 네네 근데 저희 카메라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이걸 같이 넣어서 드리면 좀 의미가 손님들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완전 귀여워 한번 셀프 사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마무할 때가 안 돼요. 본인이 눌렀는데요. 깔끔해. 깔끔해요?
좋은데 왜 이렇게 찍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야. 아 뭐야 다리 짧아 보이잖아. 오! 좋으신데요? Y'all listen to this. What you ain't supposed to. Alright, here you go. 나의 열정. 새로운 게 필요해. This morning. 여기 있는 거 봐. 아, 마이크. 아! 아, 마이크. 아, 마이크 아파. 마이크. 아, 아 엄마. 나 보여줘요. 아, 빨리. 그만할까? 너무 잘 찍었어요. 인생샷 찍었어요. 지금 두 장 고르시면 바로 뽑아드릴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기... 이거나... 이거. 아, 이거. 이거? 그냥 이거 할까? 이거? 네. 고구나무 서는 건 진짜 처음 봤어요. 됐습니다. 잘하시는데. 네. 연기 짱이다. 인터뷰가 없는 프로라서. 아, 귀여운데요? 엄청 귀엽네. 팀장님 이거 주면은 팀장님 여기 그 팀장님 자리에 보니까 제 사진 하나도 안 붙어있던데 이거 붙여놓을게요. 딱 정면에 붙여놓겠습니다. 귀엽네. 귀엽죠? 가보니까 내 사진 하나도 없더라고. 상황했어. 다른 아티스트 사진이 있던데. 어? 누가 있었지? 없는데? 있거든요. 누구였지? 누구였지? 레드벨벳인가?